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운트 형사. 오늘 볼 것은 바로 이거 HGUC 캠퍼입니다. 이 컷 하나로 막 리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무기를 장비하고 있고요. 캠퍼의 모든 좋은 점이 다 담긴 각도라고 보이고 HGUC판이 사출색 부분이 원작보다 좀 탁하게 나왔어요. 이게 막 리얼해 보이고 더 보기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레인지 요소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최근에는 메탈 빌드로 출시되어서 호평이었던 바로 그 캠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아트는 그렇게까지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만, 막 그런대로 캠퍼의 특징적인 무장 중 하나인 샷건 발사하고 있는 포즈로, 여기에 지온 마크도 좀 인상 강하게 좀 큼지막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런 박스 아트였습니다. 재생산 판이기 때문에 파란 반다이죠. 그래서 본체 풀 무장 상태고요. 저기에 더해서 빔 사벨이 한 쌍 들어있고, 샷건에서 사용하는 손잡이가 두 종류. 이 부분이 연장되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벨 쥐는 손 한 쌍 있고, 폴리파츠 남는 거 이 정도고, 그 다음 마킹실 지온 마크하고 사이클롭스 대 부대장이 들어있습니다. CF인건 사이클롭스 포스라고 읽어야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게 캠퍼의 매뉴얼. 이 장례 색상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이쪽이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 색상 참 선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뭐 원작으로 생각하면 좀 다르지만, 원작은 좀 녹색 계열이 들어간 파란색의 채도가 좀 강한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좀 더 보라색이 들어간 계열의 남색 계통 파란 같습니다. 캠퍼의 체인마인이나 뭐 쇼건이나 샷건 설명들이 있고요. 17.7m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정수리까지겠죠. 여기까지 하면 더 클 겁니다. 좀 이런 시점에 크기 비교를 해보자면, 퍼스트 건담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 뿔 끝까지 하면 캠퍼가 더 크네요. 아마도 정수리까지가 17.7 같습니다. 체형은 일반적인 히로익한 체형보다는 좀 더 넙대대한 요괴 같은 체형이죠. 동체 부분이 굉장히 부풀어 있고 허리가 없는 건 디자이너 선생님의 특징이고, 거기에서 다 바로 스커트 없는 다리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체인마인이 있고요. 체인마인 부분은 손잡이 있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원래 이 노란색이 도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사출색도 좀 탁한 편이죠. 네, 그래서 1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차 지뢰같이 생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 크기를 고려해보면 정말 파격적인 폭탄이라고 봅니다. 이걸로 파괴할 수 없는 건 없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초밤 아머 같은 경우에는 리액티브 아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주인공 로봇이 그쪽이니까
무슨 수를 써도 파괴할 수는 없는 게 맞겠지만, 아무튼 설정적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예, 리액티브 아머라서 막혔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게 퍼스트 건담의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감겨서 터졌다면, 제 아무리 퍼스트 건담이라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퍼스트 건담은 시한폭탄에 희생될 뻔한 적이 있는 기체이기도 하죠. 대단히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다음으로 샷건 가동이 안 돼요. 펌프 액션이. 그리고 이건 왼손용이고요. 지금 오른손용은 이렇게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톡이 달려있는 상태죠. 짧은 버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샷건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이건 좀 개인적인 추억입니다만, 플레이스테이션 2용 건담 전기에서 출격 전에 버튼 몇 개를 누르면 효과음이 나면서 기체의 컬러가 변경되거든요. 그래서 캠퍼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변경하면 흰색으로 나옵니다. 흰색 컬러에다가 샷건 들고 있고, 이걸 아바레스트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조크로 설정해놓고 대전 모드를 즐겼던 그런 음침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바레스는 나중에 에이스 시리즈에서 나오긴 했었죠. 사격 포즈에 하나 하면 무리 없이 잘 잡히네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창 들고 있는 포즈 같긴 한데. 캠퍼는 좀 중세시대 전사의 느낌이잖아요. 기사라고 하기에는 좀 워리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녀석 같은데요. 이름도 캠퍼니까 의도해서 디자인했겠지만. 네, 그런 느낌입니다. 뭐가 하나 빠졌네요. 이거 뭘까요? 네, 스파이크가 빠졌습니다. 스파이크가 분할되어 있고 끼우는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빔 사벨. 사벨. 빔 사벨이 여기서 나오죠? 여기에 수직으로 수납되어 있죠. 이런 각도로. 디자인은 재밌는데 지금 이게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선이 이 본체 부분에 이 장갑의 사선 그대로거든요. 이게 그대로 뽑혀 나오는 건데, 몰드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몰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뽑혀 나오니까 이게 나오고 나면 구멍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뽑혀 나오는 건데, 근데 잘 보면 여기에 턱이 하나 있잖아요. 명백하게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두껍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고 있죠. 딱 수치가 측정되어서 재현되게 만드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만드는 게 애니메이션으로서는 훨씬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무조건 되어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설정했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생각해야 어른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도 각자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MT-1이 등장합니다.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거의 파괴된 MT-1이 등장했습니다. 이걸 맞아갖고 그을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라이벌 기믹으로 전시도 할수 있고, 그 전시 같은 거나 콜렉션 관점에서 되도록 기체 원형을 남겨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최근 하게 되었어요. 이게 원래 NT1이었던 거거든요. NT1이랑 북미 사양 FSD
건담인가 그거인데 캠퍼하고 원작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을 때 이게 나오면 좀 달라지잖아요. 패러럴 설정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 HGC를 더 구입하기에는 어디에서 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옛날처럼 구하기 쉬운 상태가 아니니까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벤처 바우스트입니다. 이 연결용 고리 같은 건뺄 수가 있는데 잃어버릴 것 같아서 잘안 빼고 끼우겠습니다. 지구연방군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허리 뒤쪽에 샷건이 하나 더 수납되어 있습니다. 커넥터도 빠지고요. 이 스톡을 끼우면 왼손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손 샷건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스칼렛 중대 정도는 이 기체 하나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NT1한테는 형편없이 털리긴 했지만 가성비가 좋은 기체일 수도 있습니다. 운용 방식의 문제라고도 보여지지만 지구연방 기체는 실탄에 그렇게 잘 격파가 되네요, 보면. 이상하죠. 게임에서 실탄 계열 쏘면 자쿠머신건 같은 거 쏘면 탕탕탕탕탕탕탕탕 하고 맞춰도 실핏이 달잖아요. 절대로 격파 안 되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탄도 크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맞으면 한 방에 터집니다. 스칼렛 중대인가요? 대대인가요? 부대인가요? 그 근처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주카가 있죠. 바주카가 캠퍼한테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등에 장착했을 때뿐입니다. 별로 이렇게 어깨에 들쳐맨다고 해서 멋있어 보이거나 하진 않는 멋있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 스코프 부분에 모노아이가 정렬이 되는 게 멋있네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가동 허리 약간 앞뒤로도 가동하고 어깨 인출 기믹도 있고 어깨 장갑 따로 가동하고 팔이 정도 잡히고요. 돌아가고 팔 장갑의 구성 같은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절에 골다공증이 약간 있어 보입니다. 회전축으로 기능하는 이런 조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회전축으로 기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회전축으로 기능 안 하는 경우입니다. 위아래 회전축이 따로 있죠. 다리고요. 옆으로는 이 정도 가동하고 이중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엉덩이에 있는 이 부스터가 허벅지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힙니다. 부스터 가동을 살짝 위아래로 하고요. 등 부분은 가동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만 가동합니다. 이걸 약간 내려야 이렇게 조금 더 가동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색상이 분할 안 되어 있어요. 이 위는 노란색이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철저하게 고증을 하자면 여기도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하고.
사각형으로 된 부분. 발바닥. HGUC 캠퍼는 여기에 커버가 있어서 이걸 빼면 베이스를 연결하는 구멍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걸 연결하면 이 활봉 포즈를, 강습 포즈겠죠, 강습 포즈를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연출이 어렵습니다. 휘날릴 정도로 날 수가 있을까요, 캠퍼가?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둘러놓고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천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온이 만들어낸 DIY 모빌 슈트. 택배로 받아서 콜로니에서 조립한다. 내게 필요한 것은 체인 마인. 그것이 아니면 죽음 뿐. 너무 방어력이 형편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탑승 시 음주는 필수입니다. 저렇게 해서 HGUC 캠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시로 고정해 놓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캠퍼 멋있죠? 최근에는 메탈 빌드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고, 어떤 일률적인 모빌 슈트 스타일들이 있는 가운데 약간 트리키한 그런 디자인으로 된 모빌 슈트인 면도 있어서 재미있는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